너한테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페이스 앨범 활동한 거죠. 이제 가림막이 없어졌잖아요. 혼자 나와서. 와, 이게 되게 무섭고 힘든 경험이었어요. 되게. 보컬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 건가? 네.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나라는 사람의 성장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기초 바닥 공사를 다시 하기 시작했죠. 저랑 박지민은 되게 스스로를 유지하는 강한 면이 있으면서도 본인의 결핍이라던가 되게 유약한 면들도 같이 갖고 있는 되게 제일 인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걸 Oh my god, this is amazing to watch. I've always thought that. It's widely known that Jimin is one of the hardest workers, right? Probably the hardest worker. But I always thought, like, get your foundation straight, musical foundation straight. Learn how much, like, he would be like Suga, like, just immersed in it. As soon as he learns the system, right? The process and how to do things, we'll never see him. How neat is that? Unlimited potential.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만족할 만한 제가 되는 게 What kind of walk is that?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Saxophone 아저씨, stop. I just want to say, I think RM is the perfect balance of outwardness and reservedness in terms of personality. He's not too like in your face, but he's not too quiet too. He's like perfect, right? I always strive to be that. I can't. I'm too on the other end. 안녕하세요. 군인이 앉아 있지? 안녕하세요. 이게 나올 때쯤엔 진짜 군인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잘 지냈습니까? 뭔가 이거 찍고 있으니까 뭔가 진짜 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편지 한번 쓰실래요? 여러분들 잘 계시나요? 여러분들 저희 떠나가진 않았죠? 잠깐 뭐 놀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 아 그럼 괜찮아. 거기서 잠깐만 놀고 있어라. 아 진짜 부담 못 찍어줘. 안 되지. 갔다 오는 거야. 그건 안 되지 형. 그치. 아 그냥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와! 페이스 이후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뭐 다음 제목 뭡니까? 뭐 투페이스인가요? 앨범 제목을 이렇게 어. 스멜라 똑같은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지 마시고. 왜? 부끄러워요? 아니요. 전 당당하죠. 우리 팀 이름인데. SGMB. SGMB? 스메랄드 가든 마칭 밴드. 아니 근데 스메랄드 그거잖아요. 무슨 화양연화 세계관에서 피는 꽃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그거 없는 꽃 아닙니까? 없는 꽃이죠. 예. 그래서 다 압니다. 스메랄드 가든 마칭 밴드. 예. 악기 좀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쪽이죠. 아, 이제 프론트맨. 네. 몇 명이에요? 4명이야. 4명. 민수 형이랑 피도핀이랑 저랑 그 주연이라고. 아 페이스 멤버가 그냥 이름만 바꾼 거네? 그쵸. 그냥 SGMB로 확인 붙인 거죠. Stop, RM. 일단 제가 처음으로 지금 듣는 건가요? 정국이가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정국이랑 여행을 했었으니까. 아니 아니죠. 플로 듣는 건 형이 처음이죠.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이거 페이스 끝나고? 페이스랑 거의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거에 대한 이제 가사를 쓰고 이제 멜로디를 확실히 명확하게 정하고 할 시기가 이제 4월쯤인데 페이스 나오고 나서? 네. 이제 그 당시에 느끼던 감정을 또 그대로 녹이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요즘 어떠니 이런 얘기를 피디님이랑 하다가 그냥 요즘에는 막 설레고 이런 감정은 느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다. 아, 무언가에? 네. 네. 팀 활동도 한참 안 하기 시작했었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있는데 막 무언가에 심취해서 설레고 빠져있고 이런 적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너의 삶이 지금 되게 마일드하니까 네가 앨범으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풀어낸 거네. 앨범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1번 트랙부터 5번까지
이성에 빗대서 뭐 짝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짝사랑은 설렘이잖아. 그러니까요. 고백을 하고 정작 이제 그 다음이 6번이 타이틀인데 타이틀에서는 아 사실 그런 거 아니고 언제 나는 설렐 수 있을까. 예. 페이스랑 그럼 이어지는 부분이 있나? 아 딱히 없어요. 사실 막 엄청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페이스는 그냥, 그때고? 네, 그때 내 감정 정리고 그리고 이 이번에는 뭐, 그냥 막연한? 막연한? 네,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 감정을 언제 느껴봤지? 내가 진짜 그런 적이 있었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이게 리버스라는 곡이고요, 제목이. 리버스? 리버스. 다시 태... 이 인트로지. 네. 말 그대로 긴장한 거였는데 뭔가 풀곡을 들려준 사람은 아직 없고 저는 이걸 워낙 오래 작업했다 보니까 벌써 약간 부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로 형한테 들려주니까 좋다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에 중간에 가사에 like 태양이 비추는 바이브라고 있어요. 아. 영배 형한테 이거 찍어서 형 이렇게 써도 돼요? 이랬는데 그럼 나는 좋지 이러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태양이 비추는 난 너무 좋은데 그 부분. 밴드 같네요. 인트로를 제가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그 제가 미국에서 형 거랑 제 거 콰이어 녹음할 때 어. 거기서 이제 피아노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어요. 어. 근데 피디님이 그걸 듣더니 야 다시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온 게 인트로거든요. 그게 진짜 장난을 친 건데 어,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가사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짝사랑을 도대체 언제 해봤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 브로. 아 그래서 이제 짝사랑에 대한 가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작업하는 우리 밴드 안에 막내가 아~ 어려요. 걔보고 야 너가 제일 어린데 너 좀 뭐 좀 던져봐 이러고. 나 요거 하나가 아. 페이스 전체보다 좋은데. 아 그래요? 됐다 그럼 성장했네. 좋은데 나는? RMC가 네. 리버스 듣자마자 좋은 것 같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괜찮아질 수 있고 더 멋이 있어진다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첫 곡 듣자마자 그냥 전 앨범 다 합친 것보다 좋다 했을 때 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루드. 아 마칭 밴드네. 네. 약간 놀이동산 온 느낌으로다가 나 이것도 너무 좋아. 마지막에 형. 제가 녹음한 거 하나 나오거든요. 아 여기? 네. 약간 어린 왕자 같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어린 왕자요? 나 너 그 탈색도 하고 약간. 뭐 약간. SGMB. SGMB?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 아니 근데 스메랄드 그거. It's so cute when they say Smeraldo. 그거잖아요. 무슨 화양연화 세계관에서 피는 꽃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그 없는 꽃 아닙니까? 없는 꽃이죠. 예. 그래서 다 압니다. 스메랄드 가든 마칭 밴드. 예. 악기 좀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쪽이죠. 아, 이제. 프론트맨. 예. 몇 명이에요? 네 명이야. 네 명. 민수 형이랑 피도 피니냐 저랑 그 주연이랑. No way. They said saxophone 아저씨 on the captions. 라고. 아 페이스 yes. 멤버가 그냥 이름만 바꾼 거네. 그쵸. 그냥 SGMB로 확인. 붙인 거죠. 일단 제가 처음으로 지금 듣는 건가요? 정국이가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정국이랑 여행을 했었으니까. 아니 아니죠. 플로 듣는 건 형이 처음이죠.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이거 페이스 끝나고? 페이스랑 거의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오. 이거에 대한 이제 가사를 쓰고 이제 멜로디를 확실히 명확하게 정하고 할 시기가 이제 4월쯤인데
페이스 나오고 나서. 네. 이제 그 당시에 느끼던 감정을 또 그대로 녹이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요즘 어떠니 이런 얘기를 피디님이랑 하다가. Wait, I'm sorry. I want to see that. Where? Where? 멤버가 그냥 이름만 바꾼 거네? 그쵸. 그냥 SGMB로 확인. 붙인 거죠. 일단 제가 처음으로 지금 듣는 건가요? 정국이가 들어왔어요. 가든 마칭 밴드. 네. 악기 좀 하세요? 아니 저는. Oh my God, there it is. small 아저씨. You're so small. This is more like it. It's so small. I cannot. 아 진짜 미치겠다. So cute. You always have it ready. Of course. He will not leave. Saxophone 아저씨 is everywhere at all times. Ready to play. 이제 노래 부르는 쪽이죠, 이제. 프론트맨. 네. 몇 명이에요? 네 명이야, 네 명. 민수 형이랑 피도피니냐, 저랑 그 주연이라고. 아, 페이스 멤버가 그냥 이름만 바꾼 거네? 그쵸. 그냥 SGMB로 확인. 붙인 거죠. 일단 제가 처음으로 지금 듣는 건가요? 정국이가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정국이랑 여행을 했었으니까. 아니, 아니죠. 플로 듣는 건 형이 처음이죠.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이거 페이스 끝나고? 페이스랑 거의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거에 대한 이제 가사를 쓰고 이제 멜로디를 확실히 명확하게 정하고 할 시기가 이제 4월쯤인데 페이스 나오고 나서? 네. 이제 그 당시에 느끼던 감정을 또 그대로 녹이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요즘 어떠니 이런 얘기를 피디님이랑 하다가 그냥 요즘에는 막 설레고 이런 감정은 느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다. 아, 무언가에? 네. 네. 팀 활동도 한참 안 하기 시작했었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있는데 막 무언가에 심취해서 설레고 빠져있고 이런 적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너의 삶이 지금 되게 마일드하니까 네가 앨범으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풀어낸 거네. 앨범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1번 트랙부터 5번까지 이성에 빗대서 뭐 짝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짝사랑은 설렘이잖아. 그러니까요. 고백을 하고 정작 이제 그 다음이 6번이 타이틀인데 타이틀에서는 아 사실 그런 거 아니고 언제 나는 설렐 수 있을까. 예. 페이스랑 그럼 이어지는 부분이 있나? 아 딱히 없어요. 사실 막 엄청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페이스는 그냥, 그때고? 예, 그... Oh my god, he's all grown up. Jimin's grown up now. 그때 내 감정 정리고 그리고 이 이번에는 이거... 그냥 막연한? 막연한? 예,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감정을 언제 느껴봤지? 내가 진짜 그런 적이 있었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들어볼까요? You know, it's like when I say all grown up, there's no more like, well, there is, but what I'm saying is it's not like celebrity soft talk. Does that make sense? Like to promo themselves or pursue an image or, you know, fluff talk, be funny or entertain. It's just like real now coming from him. He's an adult and he has things to say, right? That's what I say about like grown up. 네, 들어보시죠. 이게 리버스라는 곡이고요. 제목이 리버스? 리버스. 다시 태. 이 인트로지. 네. If I'm trying to be special, can I get close? 말 그대로 긴장한 거였는데 뭔가 풀곡을 들려준 사람은 아직 없고 저는 이걸 워낙 오래 작업했다 보니까 벌써 약간 부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로 형한테 들려주니까 좋다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에 중간에 가사에 like 태양이 비추는 바이브라고 있어요. 아. 영배 형한테 이거 찍어서 형 이렇게 써도 돼요? 이랬는데 그럼 나는 좋지 이러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미친 거. 나 너무 좋은데 그 부분. 밴드 같네요. 인트로를 제가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그 제가 미국에서 형 거랑 제 거 콰이어 녹음할 때 아. 거기서 이제 피아노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어요. 아. 근데 피디님이 그걸 듣더니 야 다시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온 게 인트로거든요. 그게 진짜 장난을 친 건데 어,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가사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짝사랑을 도대체 언제 해봤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 브로. 아 그래서 이제 짝사랑에 대한 가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작업하는 우리 밴드 안에 막내가 아. 어려요. 걔 보고 야 너가 제일 어린데 너 좀 뭐 좀 던져봐 이러고. 나 요거 하나가 페이스 전체보다 좋은데. 아 그래요? 됐다 그럼 성장했네. 좋은데 나는? RMC가 네. 리버프 듣자마자 욕 먹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괜찮아질 수 있고 더 멋이 있어진다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첫 곡 듣자마자 그냥 전 앨범 다 합친 것보다 좋다 했을 때 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Sorry like crazy. I still remember you. 이게 인터루드. 아. 마칭 밴드네. 네. 약간 놀이동산 온 느낌으로다가 나 이것도 너무 좋아. 마지막에 형 제가 녹음한 거 하나 나오거든요. 아 여기? 네. 약간 어린 왕자 같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어린 왕자요? 나 너 그 탈색도 하고 약간. 어 약간. Welcome to today's show. 에메랄드. 에 이게 한 번? 이게 로꼬 형이랑 같이 했어요. 아. 그런 amazing song. 네, 스메랄도가 약간 전하지 못한 진심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전해줄 거야. 그리고 밴드에 왜 로꼬 형 왜 낀 거야?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형 결혼도 하셨으니까. 아, 맞아. 약간 그런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지민이가 말한 대로 그 본인의 어떤 평안하고 조금 건조한 상태를 풀어놓은 앨범이면서도 그가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디 있는지 Anastasia writes fake reactor. 아. Oh my god. No. 수 있는 그런 앨범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신선하긴 하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밝다, 밝아. 예. 네. 앨범을 두 개를 거의 비슷한 타임라인에 작업을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앨범이 이번 앨범에 미친 영향이 아니, 근데 뭐 너가 막 하니까 뭐 인터뷰에서 막 노래 같은 것도 다시 뭔가 배우겠다고 했었고 막 그때 네,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 아 영향이 너무 많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좀 묵히고 썩혔던 감정들을 좀 털어내지더라고요. 페이스를 냈으니까. 네. 근데 닭한. 근데 형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래를 만들면서 그런 거를 좀 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아 그러니까 좀 배설해야 돼. 네, 배설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모든 그게 노래가 다 그런 거죠. 진짜로 되더라고요. 뭔가 그때는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사 쓰던 너를 생각해보면 네, 되게 뭐가 유치하고 뭐가 네. 슬프지 막 되게 유치하고 애는 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게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다 지나가서 그런 거 같아 결국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그냥 그 순간이 진심이라서 그런 거 같거든. 근데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그런 걸 회피하고 그냥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네가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거랑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때 너는 그때 너고 그게 한꺼풀 또 지나가면 또 그게 그 사람들이 좀 희석시켜주잖아, 앨범을 들으면서. 그쵸.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서 네. 또 너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사실 형들한테 영향받았어. We all have those moments, I guess, growing up when we look back at ourselves and like, oh my god, I was so cringe, right? Like, 2 years ago, I did this. I was thinking like in this way, in this mode, and then you're like, how could I was such a kid. You guys, but I think at a certain point in time, when I became an adult, I stopped thinking like that. I think that's when you really become an adult. Now that I think about it, you stop doing that when you get older. 이렇게 난 앨범에 내 얘기를 담으려고 하고 뭐 사실 뭐 앨범을 만들었다, 뭐 창작을 했습니다.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예, 왜? 같이 좀 부족하지만 거... 근데 너무 재밌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로서 이제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슬로우 댄스라고 태형이? 걔는 댄싱이잖아요. 전 슬로우 댄스 창법이 좀 다르긴 하다. 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거 녹음했을 때는 아직 완전히 변화는 못했고 이제 조금 예. 이게 Be Mine이라는 곡이에요. 아, 약간 아프로 리듬네. 여기까지가 그렇고 빌드업을 쭉 하고 이제 파트 나옵니다. 장르를 다양하게 하셨는데 네. Get ready, RM! Never met, but she's always on my mind. Wanna give her the world and so much more. Who is my heart waiting for? We never met, but she's always on my mind. 아, 딱 보고서는 딱 2000년대 초반 생각나지 않아요? 옛날스럽게 좀. 주변의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다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뭐 요즘에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밋밋하고 있구나. 그게 사실 이 앨범에 달아서 뭐 여기서 핵심 그 구다리가 뭐지? Who is my heart waiting for? Who is my heart waiting for? 내 심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건가? 근데 이제 사실 되게 무미건조하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 건데 사실 타이틀에 그 청각적인 질감은 사실 엄청 빠방빵빵빠방 하잖아. 그렇죠.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이런 감정인데 그렇다고 이게 막 슬프고 막 무섭고 막 이런 감정은 또 아닌데 그렇다고 또 신나는 것도 아닌데 이 또 중간점을 찾는 게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가야 되지? 막 이러다가 감정을 얼마나 넣을 거냐. 그것도 쉽지 않았고. 이제 내일 뮤직비디오. Oh my god, he is maturing as a musician. That's good to see. I wanted to ask you a question. After my initial reaction to this song, you know, obviously I was very, very surprised, positively. But I got a handful of comments regarding like auto-tune and like processing, over-processing. I've never felt that during this song. Like it was like overly auto-tuned or something like that. Did you guys even feel that? Because for me, in this song in particular, vocal texture or vocal quality is not even like at the forefront of this song. It's about more about the music, the vibe, the melody. And I never really even focused on too much on the vocals. It just
seemed natural, everything about it. 비디오를 찍으러 가나? 네, 헝가리 갑니다. 그러면 뭔가 비주얼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약간 좀 담백한 느낌을 좀 주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지근한? 예, 근데 또 너무 그럴 수는 또 없으니까 중간에 계속 화려한 예. 엄청 화려하진 않은데 담백하면 또, 추구해야 되고 예, 너무 또 생 두부 맛은 아니고 약간 간장 두부 아, 그 두부에다가 간장 싹 올려가지고 먹는 네, 그 달짝지근한 두부 느낌? 네, 풀무적으로다가 풀무한 좋은데? 야, 너 창법 진짜 많이 편해졌다 네? 많이 편해졌어 어, 야 이것도 옛날 목소리? 중간이요, 중간 네, 그래야 계속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옛날 곡이 안 불러진다요? 근데 그건 힘을 이렇게 줘야 되니까 완전 여기다가 해야 돼요 근데 뭐 어때? 중간 지점을 찾아야죠 옛날 것도 똑같이 부를 수 있으면서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는 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 떼창을 멤버들이랑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냥 했어요. 그냥 애들이 애기들이랑 했어요. 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준비했습니다 일단. 아 우선 뭐 사실 전 녹음이 한 6월에 6월 초에 끝났어요. 진짜? 네, 저 6월 초에 녹음 다 끝냈었어요. 이제 그 뒤. 아. He's coming on my bias ranks. Jimin, stop being so like likable. But in all honesty, he's really really maturing into a. Solid musician and solid human being. It's great to see. 뒤로 레슨도 받고 운동하고 이제 춤 짜고 그렇게 했죠. 지금 너무 퍼포먼스를 하니까. 네. 아 우선은 저는 좀 저번 앨범보다. Everyone, stop coming for J-Hope's neck. You too, RM.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취향으로서. 어, 감사합니다. 일단 확실히 그 밴드가 돼서 그런가 유대가 단단해진 느낌이 드네요. 곡 프로세싱. 아 예. 이 하도 이제 좀 합이 좀 맞는 거 더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니까 그게 진짜 좋아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나는 1번이 진짜 좋았어 근데 아 진짜요? 어, 그 리버스 그 가사 쓰는데 4일 걸렸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당신이 이제 계속 드라이브를 하는 거잖아 같이 자기 팀이랑 네. 가사도 자기가 직접 쓰고 네. 사실 어쨌든 너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잖아 그치, 이제 어. 사실 뭐 작년 말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높이 사고 싶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말로써, 글로써 적고 표현하면서 그걸 멋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말 멋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들 옆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렇게 저도 뭔가 내 얘기를 담고 싶고 내 얘기를 적어보고 싶고 무슨 곡으로 시작했니? 처음에, 맨 처음에 리버스도 그렇고 I wanna hear that again Stop being so likable. I grew up watching the younger. this part. There's a lot of groups that are like individualistic, each member. And they act and think like they're the center. And that there are further along than the other members. And for Jimin to realize that there's much to learn from people who went before him, it shows a lot of humility and a lot of maturity. How can you be like this? No, you're supposed to be billionaires. You're supposed to be like, yo, I want to go solo and like fight for the spotlight. 지금에서야 이렇게 저도
뭔가 내 얘기를 담고 싶고 내 얘기를 적어보고 싶고. 무슨 곡으로 시작했니? 처음에, 맨 처음에. 리버스도 그렇고 SJMB도 그렇고 그냥 가서 송캠프 한 거예요, 걍. 그냥 기분 좋을 때 했다가. Yeah. 어, 어디서 했어?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Shit, I wanna cry. I wanna cry. Yes. This comment right here. Aisha311 says BTS are so loving. Yes. Yes. That is it. Yes. 네, 하고 there's a love at the foundation. I guess that's the way best way to put it. 얼마 동안? 한 3주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했어요, 계속. 아, 계속 그냥 같이 지냈구나, 네, 나처럼. 버리는 곡도 있고. 아, 당연히 있지. 네, 한잔 하실래요도 있고. 한잔 하다가? 아니, 한잔 하실래요라는 곡이 있어요. 버렸어요. 한잔 하실래요? 정신 차리고 다 모였을 때 암묵적으로 다들 끄덕였어요.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리고 3주 동안 송캠프 했고. 보통 어떻게 시작했어, 그럼 곡 만들 때? 그냥 뭐 피디님 피아노를 쳐본다든지. 아, 그치. 그냥 누가 뭐 건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나는 멜로디 갑자기 불러보고. 갑자기 완전 그냥 제로에서 시작했구나. 네, 우린 다 그런 식으로. 멋있네. 사실 제로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기에서 무언가를 뽑아낸다라는 것만큼 사실 이상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형이. 당신도 대단하고요. 일단 저는 그 같이 살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게 고마워요, 너무. 그냥 내 얘기를 오로지 그냥 몇 시간 동안 다 들어줄 그치. 수 있고 너도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쵸, 그냥 공유하는 거죠. 서로 그냥 얘기하면서 또 위로하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또 결이 비슷해지잖아. 맞아요. 약간 동기화되고 맞아요. 대충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표정을 봐도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넷이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치, 그렇겠다. 이게 총 그럼 작업 기간은 사실 거의 1년이 걸린 건가? 거의 한 1년 3개월, 4개월? 1년 3에서 4개월? 네, 처음 시작한 것부터 하면은 오래 했다. 꽤 오래 했죠, 이것도. 오래 했다면 되게 오래 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참 형들이 대단한 게 이렇게 딱 6곡 만드는데도 1년 반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항상 작업을 할까, 10몇 곡씩. 그게 네. 그냥 너가 안무를 배우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아.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 1년 중 그러면 너한테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에이스 앨범 활동한 거죠. 에이스 앨범 활동한 게 너한테 큰 엄청난 영향을 줬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왜? 무대하고 그냥 딱 저를 알았으니까. 너의 페이스를 봤다? 네, 직면했습니다. 클렌징을 했다? 네, 완전히. 그래서 페이스를... 아니, 클렌징만 해야 되는데 완전 살갗을 그냥 벗겨냈습니다, 그냥. 그 정도야?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활동을 또 하니까 이제 가림막이 없어졌잖아요. 혼자 나와서 멤버들이 없어지니까 와 이게 되게 무섭고 힘든 경험이었어요. 되게 아 정말 네. 난 모두에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네, 되게 모두에게 무서웠고 두려웠고 근데 너무 나도 그랬어.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나라는 사람의 성장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뭔가 모르겠어요. 늦었을 때 가장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해서 또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보컬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 건가? 네. 사실 제가 거의 전국이란만 얘기하고 그치 그치.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디? 예전처럼 부르면서 이제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What does that mean? Headline Jimin will only speak to Jungkook 해서 또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보컬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 건가? 네, 사실 제가 거의 전국이란만 얘기하고 그치 그치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디? 예전처럼 부르면서 이제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Headline Jimin refuses to speak to all the other members except Jungkook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목을 상하게 하는 네, 창법을 구사하고 있다? 네, 그래 안 다치게 부를 수 있고 안정감 있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점으로 좀 기초 진짜 바닥 공사를 다시 하기 시작했죠. 나 춤 다시 기본기 배우러 간 거라 약간 같았어. 그런 느낌이죠. 이제 형 손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리듬 타고. 요즘은 손뽑기 안 하더라. 사실 이제 뭐 2개월 반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저한테는 큰 의미였고 진짜로 가서도 어떻게 좀 연습을 해야 될지 전 정국이랑 가잖아요.
아 맞지. 정국이가 또 워낙 뛰어난 친구고. Headline. Jimin refuses to meet any other member. 정국이랑 저랑 둘이 술 마시면 거의 한 뭐 3, 4시간 동안 노래 얘기만 하는 거 알아요? 정국아 나 이번에 이런 거 배웠는데 어때? 이러면서 그래서 날 안 불렀구나. 좀 딥해져요. 약간 슈가 형이랑도 같이 마신 적 있는데 슈가 형 냅둬놓고 둘이서 노래 얘기만 야 어떻게 불러야 될까? 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러면서 형 일로 와봐 이러면서 약간 그런 얘기예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 좋지. 그냥 이 하고 싶은 일이란 게 다 맞. I feel old. I feel old now. When I first started, let's take just a quick moment here. When I first started, I was watching Kids. You know, I started with Boy with Love, and I saw Kids. Kids with potential. A great support system. But it was just like a clean board, you know, with nothing on it. And they were just wide-eyed. And for them, of course, you know, when you're young, you explore, you go left, right, you do this, you do that. You know, it's like a mouse finding their way through a maze. And ultimately gets to where they should be going, right? It's like that in life too. I mean, some don't make it to where they should be going ultimately, but I'm glad they did, all of them. And it's neat to see. It's not something you can notice like overnight, but you know, following this group now for 5 years, you can see the different phases and how they keep on moving along little by little. 그냥 재밌게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절대로. 그래서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아, 이제 좀 진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한다고 느낄 때 그때 되면은 이제 좀 아 그래서 고생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근데 지민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스스로를 유지하는 강한 면이 있으면서. That's a bad translation. Said the one of the reasons Jimin is lovable, not likable. 그때 되면은 이제 좀 아 그래서 고생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근데 지민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스스로를 유지하는 강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되게 본인의 결핍이라던가 되게 유약한 면들도 같이 갖고 있는 되게 제일 인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지금 이 앨범처럼 자기 식대로 꺼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민이가 되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도 첫 번째 내고 그때 그걸 만들 때는 그걸 너무 심취하고 인투해서 했는데 너무 막상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아쉽고 되게 부끄럽고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너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게 네. 아마 Me too. I feel like that regarding yesterday's reaction. It'll always be cringe. 지금 너의 방송이 나올 때쯤이 아마 내게 나왔겠지만 난 지금 이걸로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지금 스스로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면... 근데 분명히 또 나오고 내가 군대 가서 들으면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너도 지금 너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사실 지금 1집이랑 지금 난 아예 정규 2집이니까 네. 1집이랑 2집은 거의 하늘과 땅이거든 나한테 지금은. 근데 너는 이제 페이스랑 동시에 지금 이 스메랄드를 만들었으니까 또 약간 나랑은 좀 감정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거의 진짜 오래 만들었잖아요. Yeah, you went off the deep end, RM, and said, F mainstream music, I will make quality music. 1년, 이걸, 1년, 그러니까 페이스를 빨리 낸 거고 네. 이건 더 오래 가져왔잖아. 1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거의.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지나간? 벌써 부끄러워질라 그래? 야, 나오기 반년 전에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조금 다시 하라니까 그러면? 아니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 약간 왜냐면은 작업은 너무 재밌게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 저번보다 더 잘 녹음하고
무대를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가가 갑자기 또 이게 작업할 때는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만 확실하게 했는데 이제 녹음하고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이러니까 또 앞에 섰을 때는 어느 정도 역량으로 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한 번 만들었던 거를 세상에 내놓는 건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 너가 아마 다 까먹었겠지만 옛날에 우리 피땀 눈물 같은 거 한참 우리 라이징일 때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봐야겠다. 에. 그때 너의 파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너 피땀 눈물이나 피땀 눈물 페이크 러브 때 그러니까 그때 창법이나 그때 너 이게 뭔지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가 오케이. 시작이었어. 그때가 근데 정말 처음으로 제 색깔을 뭔가 뚜렷하게 만드는 맞아. 시기였어서 맞아.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아. 나.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기도 하는 거지. 그쵸. 이제 다시 성장하려면 또 마주할 때가 필요해진 거지. 맞아, 맞아. 그걸 버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그걸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냥 그때 너가 이제 네가 저 잡아먹었잖아. 장악했잖아. 물론 뭐 우리가 옆에 있었든 뭐 어쨌든 간에 조건이지. 어, 너로 인해서 굉장히 팀의 존재감이 올라갔단 말이야. 너의 그 파워로 팀이 엄청 같이 올라갔단 말이지. 아,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 거. 너가 뭔가 자신감이 네. 떨어지거나 혹시 뭔가 이제 스스로 좀 의심이 들 때 네. 네가 이 챕터들을 지나왔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잡아먹어본 사람이잖아, 무대에서. 아니, 근데 좀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잖아요. 저는 좀 약간 좌절하고 아, 라이브가 망한 것 같다.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아,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하겠다. 내가 뭐 애초에 노래로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좀 담담해졌구나. 네, 아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네. 그럼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 좋네. 예, 예전처럼 막 엎어져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만족할 만한 제가 Never. 되는 게 얼마나 걸리고 그때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춤을 출지 전혀 상상도 안 가고 그냥 정말 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제가 됐을 때 그때 고생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앨범이 나오는데 별거 없고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마칭 밴드고 되게 사실 즐거운 음악들. Guys, this song is so good. I hit the chick, this song. 아. 이제 앨범이 나오는데 별거 없고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마칭 밴드고 되게 사실 즐거운 음악들이 많으니까 좀 어떤 지민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쵸. 네. 사실. 팬분들이 제일 즐거웠으면 좋겠고 대중들도 재밌게 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 2025년 지민에게 스스로 기대되는 점이 있을까? 아 갔다 와서? 그치 모르겠어요. 저도 가면은 이제 처음으로 또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게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또 뭔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안에서 뭘 보고 듣고 느끼면서 다시 또 어른이 될까 는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 오면은 지금보다 좀 더 차분했으면 좋겠고 차분? 네. 차분했으면 좋겠다. 네. 좀 더 그냥 어디에 좀 안 휘둘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내가 되면은 다 같이 할 때도 더 온전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지민 씨 만난 지가 얼마나 되셨거든요? 지민 12년에 처음 봤으니까 이제 11년 정도. 남준 씨한테 좀 가지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데뷔 전에 지민이는 제가 이제 소고기도 처음 사줬고 지민이한테 뭔가 항상 챙겨야 되는 귀여운 동생이었다면 데뷔 후에는 제가 진짜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많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민이가 옆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항상 있을 네, 의지가 있는. 저희가 제대하고 나면 또 얼마나 각자 줄 수 있는 시너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작업을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하고 있었지만 뭔가 일곱 명이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치. 기대가 돼요. 아, 우리가?